아, 이게 디스코, 아, 저, 디스코도 원래 하시지 않았어요? 저거 해가지고 배그도 하시잖아요, 가끔. 아, 네. 근데 예. 네. 제가 하는 배그 멤버들이 전부 다 아, 맞네. 스카이프를 해서 아, 그래요? 디콘 잘안 해요. 요즘에는 저거 디스코드 하거든요. 그거는 스카이프는 이제 노땅들 쓰는 거고요. 이제 뭐요? 신세대는 이런 걸 쓰죠. 노땅이요? 예. 아니, 신세대들은 디스코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거 뭐냐 그런 네이톤 같은 거잘안 쓰죠. 스카이프도 이제 좀 이제 예. 토크온 이런 거 아니에요? 토크온?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이거 뭘로 하면 돼요? 미디엄? 이지로 해야겠다 그냥. 아 미디엄 가죠 미디엄. 오 어우 씨. 아, 내가 EP구나. 어 뭐야 손이 안 보이시는구만. 아니 퍼즐 게임 강자잖아요 명화님. 와, 그래도, 장군님이랑, 예, 맨날 같이 계셔서 그런 거 게임 잘하시네. 아니, 퍼즐 게임 아주 잼병이지. 아유, 아유, 아유. 얼른 로렌님 깨고 제가 그님 잡으러 가야 돼가지고. 명화님이랑 하니까 손발이 떨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왜 또? 농담입니다. 예. 손발이 떨리진 않아요. 뭐 경찰도 아니고 손발이 떨려. 제가 약간 좀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어가지고. 누가요? 명아님이요? 네, 제가요. 아. 네. 말씀이 없어지셨어요? 설레는 게 아니라 잠을 설치게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럼 솔직히 해드려요? 아유, 아유, 아닙니다. 아유, 뭐 통과 제리 같아. 귀 씻고 온다는데요, 저분? 동네 부부락실. 아니, 근데 명환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요. 네. 에, 그렇죠. 예. 네.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죠. 에. 옛날에 그 뭐지, 학교에서 노래 엄청 잘하셨다고 소문났던데, 그죠? 에, 제가 예. 네. 노래 좀 했죠.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 합격이라고.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니까. 에이, 뭐 목소리 능이라뇨. 다 파워 매력년대요. 괜찮으면은 사람이 다 괜찮으면은 네. 사실상 뭐 고정 완벽할 게임 수 여기서 그죠 제일 매력 그죠 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명언이 그죠. 어우 잠깐만 이거 어떻게? 아유 왜 이렇게 잘해? 장고락 실림 이길 수 있겠는데요 어째? 천천히 하세요. 예. 저는 이거 키보드라 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장고락실님 PC방에 지금 키보드 갖고 가셨는데요? 아, 아, 키보드는 나 조이스틱. 키보드를 왜? 아유, 아유, 아이씨. 아유, 왜 이런데, 이거. 저 됐다. 사람 밥으로 만드지. 명환이 병원에서 되게 높으신 분 아니에요? 그죠? 나이에? 사실상 그죠? 높은 사람이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의사 선생님이랑 평가하세요. 맞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아, 그 정도는 아니에요? 아, 목소리가 왜 이렇게 친절하시나 했더니, 그쵸. 약간 그, 직업적인 게 있으셨구나. 아, 원래 목소리가 좀 예쁜 목소리긴 해요. 예, 네, 목소리가 워낙 상냥하시잖아요. 예. 예. 네. 근데, 현실은 테일러 장군님이 목소리는 더 상냥하다는 거. 상냥해 내가. 어!
친구 집에 가셨나 봐요? 에? 댁에서 하시는 거예요? 응? 어? 에이 띠용. 아 안돼 안돼. 아 씨. 이게 저 예 테트리스 되게 힘들구나. 삼성 키보드 끼지 꾸져서. 키보드 기계식 아니요? 기계식? 영화님 집입니까? 밖입니까? 집입니다. 오랜만에 추천 감사합니다. 아 집이시잖아요. 아, 아니 사람들이 명화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싶어가지고 야단인 것 같아가지고. 네. 아, 그렇죠. 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아, 예. 그랬구나. 아, 오늘 또 저거 희망을 하나 잃었네요. 사실은 명화님이 제일 유명하시잖아요. 고정 게임에서 제가 명화님 때문에 테일러님 알았거든요. 아, 에이. 명화님이 그런 얘기 좋아하신다면서요. 명화님의 테일러님 그분이시구나. 아 잠깐. 그죠. 와 이게 심리전으로 엄청 흔드신다. 네. 이거 다 저거 장고락실님께 배웠어요. 아 이분이 그분이시잖아요. 그죠. 명 테일러님이 그 테일러 장군님이 명화님이 테일러 장군님이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네. 테일러 장군님이 누구셨더라? 아 명화님 남자친구분. 테일러 장군님 띠용. 어 아이고 이거 이거 그냥 죽으면은. 죽으면은 저거 예 다음 사람이랑 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이게 장고락실님도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디스코드 그죠? 장고락실님도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, 그죠? 그쵸. 예, 쌍벽이잖아요, 그죠? 명화님이랑. 아유, 뭐 저에 비하면은. 예. 저에 비하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력도 있고 겸손하시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. 아, 잠깐만 파워 겸손맨. 어 잠깐만.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. 아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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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번외로 한판 해야겠어요. 저거 장고락실님 디스코드 들어오세요. 장고락실님. 아 그니까 이렇게 칭찬해놓고 집중 못하게 하는 것 같아. 예. 명화님이랑 한판 해야겠어요. 예, 번외로 한판 붙으세요. 아 복사하라는 거예요? 네 끝. 아니 아이씨 뭐야 이거 끝 했는데 다시. 아 해요 예 꼬꼬꼬. 응? 아니 너무 빨라졌는데? 장군님 하신다고. 예 계획대로 됐다. 와씨. 최종 보스 저거 예 스톡님의 스승을 이기면 돼요. 야 이거 내가 졌네. 아 이게 너무 빨라. 와 지금 심리전에 말렸다.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. 네. 가만히 있는 게 심리전이에요. 이거 어디 갔지? 장고학실님 어디 가셨어요? 네. 나와봐봐요 이제. 잠깐만.